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이사한 유튜버 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이분들은 젊은 부부시고요. 집 안이랑 마당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제가 선물 주려고 걔네들이 좋아한다는 거 들고 왔는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와, 오, 뭐야. 야, 영상에 보던 친구들이. 오, 오, 얘네 거의 맞죠? 네네네. 아, 들어, 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물 수도 있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부부 유튜버 분이십니다. 아, 네. 아, 우와. 이거 거위들을 위한 수영장인 거죠? 네, 원래 저기 거였는데 그냥 물려줬어요. 아, 물려줬어요? 네. 야, 친구들 여기서 아주 자유롭게 어디 안 가도 되겠다, 야. 우와. 우와, 야, 너 나 마중 나온 거야? 나 물려가는 거야? 야, 너 왜 떨어? 어, 나보고 떠는 거니? 맞다네. 네, 우선은 이 마당 안에 이제 거위들이 살아가는 것 같고요. 왜 점프해? 야, 야 점프! 호이, 호이, 아 귀여워. 아이고 안녕. 우와. 오 여기 고양이랑 강아지 있네요. 안녕. 누구냐 너? 우와, 야, 야 너 여 왜 이렇게 멋있냐? 아 뭐야? 얘 팀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어떻게 미어캣이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콜라보레이션 대환장 파티네? 아, 대환장 대환장. 와 이렇게 마당 앞에서 이렇게 거위 친구들이 물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색다른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약간 싸납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막. 네 맞아요. 그 택배 기사님도 네네네. 밖에서 주세요. 아 저기 밖에서. 아. 아 진짜요? 아 야 약간 경비원 조류. 해외에서도 경비로 많이 쓰는데. 아 그래요? 아 짜잔.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거위 친구들이랑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아까 보셨죠 미어캣 티몬 친구 주려고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한번 줘볼게요. 먹나? 얘네 잡식성이잖아요. 네 다 먹어요. 그쵸 먹겠죠? 얘들아 밥 먹어보자. 근데 얘네 되게 큰데 얘네 알 안 나와요? 어.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커요? 거의 한 2달 지나면 한 80% 큰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오리보다 실질적으로 거위가 한 2배 정도 정체가 좋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삼촌이 가져왔다. 야 잘 먹네. 네. 오. 야 그 몸에 좋은 거야. 어, 나중에 땅 파다가 지렁이 잡아다 줄게 임마. 어 만족스럽네. 어 잘 먹네. 오 그 삼촌 미소? 야 근데 진짜 우리 애기들 풀 때가 너무 귀여운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뭐야 뭐냐 너. 야 얘 설마 얘 어 얘 문 열었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드린 거예요. 야 뭐야 얘가 문을 연다고요? 네. 야 티몬아 뭐야? 어? 내 발냄새 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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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맡아? 청국장 좋아해? 어? 우와. 와, 이게 친구들이 이제 보통 밥을 먹거나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수영을 시킨다고 하는데, 촥촥촥촥촥촥. 애들이 깃털이 약간 방수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먹었으니까 야, 운동해야지. 아, 수영할 때 이렇게 잡아. 약간 사냥하시는 것 같은데. 야, 너희 죽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아니면 계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나중에? 아, 그게 엄청 웃기다. 우와. 야. 얘들아 너네 부럽다. 야 나도 워터파크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아 뭐야 이거. 야 티몬아. 야 티몬아 뭐 정찰하는 거냐? 지금 들어가려다가 살짝 문 잠그고 있었는데 티몬이
야, 뭐 경치 좋냐? 좋냐?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집 안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와, 우와, 우와. 안녕, 얘들아. 얘들아, 우리 강아지 친구들한테 간식 안 가져왔다. 미안하다. 슈퍼미러미인데 먹을래? 우와, 여기. 아, 고양이 이거 캣타워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아, 전 고양이를 안 키워봤는데, 이런 캣타워가 꼭 필수라고 하는데, 아, 여기 집 안에 있었네. 안녕. 안녕, 너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맞죠? 네. 애몽이에요, 애몽. 애몽아, 안녕. 아, 너 되게 매력적이 생겼다. 약간 달마시한. 어, 애교까지? 어? 나이가. 사람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들. 어이구, 진짜 신기해요. 안녕. 어, 네? 네, 휴머니가 슈퍼미랑 팔아요. 얌마, 너 아까 옥상에 있다가 언제 왔어, 또? 뭐 산에 갔다 왔으니? 뭐니? 내가 줄게. 알았어, 티몬. 티몬아. 네 거인지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삼촌이 줄게. 잠깐만. 삼촌이 이렇게 잡아서 열어야 돼. 삼촌 손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따따따다. 어때, 어때? 기분 좋아? 하나만 꺼내 먹어. 이빨 썩어. 오, 잘 먹네, 티몬이. 삼촌이 나중에 택배로 보내줄게, 계속. 근데 혹시 여기 티몬이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티몬이 지금 좀 작아 보이는데요? 11개월. 아, 11개월 됐어요? 네, 다음 달이면 생일 파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뭐 미럼 케이크라도. 와,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거의 키우는 것도 신기한데, 우선은 이 어떻게 보면 미어캣, 강아지, 이 품바, 고양이랑 해서 다양하게 한 집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친구들 키우려고 몇 개월 전이었죠? 이사를 하신 게? 아, 이사요? 한 4월 된 것 같아요. 아, 아파트에서 이사 왔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살라고. 대박이죠. 이러신 분들도 있고, 이 티몬과 품바라는 유튜버 분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사를 한 겁니다. 저번에 약간 비슷하죠? 수다를 키우기 위해서 동물원을 차린 유튜버 분도 계신데, 조만간 거기도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쪼, 쪼아버리기. 오, 오, 이거, 이거 놀이하려고 하는데. 야, 야, 일로 와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이 티몬이 와가지고, 네, 놀면서 맞아요. 먹는 거라고 합니다. 티몬아. 아,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오, 오, 오. 이걸 알아요, 얘가? 네. 약간 그거 같네, 건주 그거. 돌아오는 거. 야, 야, 나왔어, 나왔어. 우와. 삼촌이 한번 해줄게. 조심해. 호로로록. 우와! 여기, 여기 있다. 오케이. 야,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개인 공간도 있으신데, 개인 공간이랑 사실 얘네들이랑 구분이 없이,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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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육이 저렇게 생겼어요. 와, 저거 달려서요? 네, 저 근육. 근데 근육 진짜 짱짱맨인 것 같아요. 야, 너 뭐하냐? 아까 저기 택배 아저씨가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뭐 물건 주고 가셨거든요. 티몬아, 티몬아, 택배 왔으면 말해줘야지. 티몬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데, 혹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이렇게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는 이제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네.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와, 너무 지금 행복해요, 여기 사는 게. 근데 아까, 네. 아까 이상 계열수랑 거의 그 계열수, 네, 네,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진짜 영향도 좀 있어요. 네. 와, 진짜 여러분들 보셨죠? 식물을 위해서 집까지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여기 우리 티몬과 품바 채널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와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네네. 자주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명 많다. 세상.